자, 오픈 드랍니다. 자, 3, 2, 1, 큐! 자, 박소현의 더럽 게임 안녕하세요. 저는 DJ 박소현입니다. 오늘은 정말 핫한 분들이 스튜디오를 찾아주셨습니다. 자, 바로 플레이어 101을 통해서 데뷔한 정말 핫한 분들입니다. 폐기물들을 모셨습니다. 전체 인사 부탁드릴게요. 둘, 셋. 안녕하세요. 폐기물들. 앞뒤가 똑같은 폐기물들. 폐기물들. 앞뒤가 똑같은 폐기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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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가 똑같은 폐기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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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팬들한테 문자가 한 40억 통이 왔어요. 아, 굉장히 놀랍습니다. 먼저 6578님이 아, 이 목격담인데요. 수요일 새벽인가 상암동에서 이진호 씨를 봤는데요. 술 취해서 히치하이킹 한다고 도로에 서 있더라고요. 밤이라 차도 몇 대 없던데 잘 들어가셨는지 궁금해서 문자 보내요. 아, 자, 진호 씨. 자, 아이돌인데요. 히치하이킹이 가능한가요? 회식하고 났어. 예, 회식하고 실제로 상암동에서 히치하이킹 한다고 히치하이킹 아, 저, 제가 어떻게 보면 실화가 와서 반박을 못하겠습니다. 아, 예, 아니 문자는 다 실화가 오는 거예요. 예, 목격담. 그 회식 때 택시비를 안 갖고 와서 히치하이킹 했는데 다행히 구화방을 잡아갖고 집에까지 갔어요. 구화방이 뭐야? 구화반 때. 구화반 때. 구화반 때.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겁니다. 저희가 이제 숙소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절대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씨 목격담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얼마 전에 태아 초음파를 보는데 이용진 씨랑 눈, 코, 입이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예요. 혹시 이용진 씨 아기가 맞나요? 라는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이럴 때는... 아, 제가 이거 어떻게 알았죠? 이용진 씨... 제가 그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지금 9월 예? 9월 말에 출산을 아직 아니 그럼 안 되죠. 동현이 형님도 9월 초 제가 9월, 9월 말에 초 저도 출산이죠. 왜? 무슨 아이돌 그룹이 다 애 낳고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 아니 언제시라고요? 9월 12일 예정. 9월 30일 정도. 9월 30일 예정. 네. 9월 달은 활동 시작될 것 같은데요? 아니 해도 돼요. 더 열심히 해가지고 저기 값도 벌어야 돼요. 산후조리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아. 잘 됐다. 그러면 이용진 씨랑 김동현 씨 아기 저희 태명 지어주는 것도 이름. 아 이름 지어주는 것도. 네. 아직 이름을 안 정했고. 아직 안 정했죠. 우리 그 삼촌들이 져주면. 아 괜찮죠, 괜찮죠. 삼촌들이 하나씩 아이디어 좀 주세요. 이거 어때요, 이거? 원래 사람이 하나가 건강복, 그다음에 돈복, 자식복이잖아요. 그건 자식만으라고 자식으로 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자식? 예, 이 자식으로. 이 자식은 근데 알죠? 용지 씨 아들 추천이 이용수.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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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제틱하네. 매미. 에너제틱해. 근데 너무 곤충 아니에요? 진짜 제 애기 이름 태명이 매미거든요. 네, 아 맞아. 아 김영수야.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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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수. 저랑 동현이 형 매미 아빠예요, 둘 다? 네. 아니 왜 매미예요? 제가 이제 격투기 할 때 별명이 매미여가 매달려 있어가지고. 장철이도 괜찮은데. 김장철. 매콤하네. 왜? 매콤해. 장철이 하니까 진짜 단단해 보인다. 파이터 느낌 나고. 김장철. 자, 그러면 뭐 어떻게 마음에 드는 거는 나왔나요? 아, 저는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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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가 나올 때 저렇게 나올 거야. 또 이렇게 정하는 걸로 이용수 용수로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